이승만과 금고도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형님 같이 뭐 하고 이제 맞짱 뜨는데 이승만이 볼 때는 어이 많이 컸네. 옛날에는 옛날에는 내 문 열어주던 어? 내가 대통령할 때 문 열어주던 문지기가 어이 많이 컸네 하는 거고 이 옆에 계신 분은 위당 오세창 선생 33인 중에 한 분. 이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승만이나 백범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진짜 원로였죠. 근데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뭐 나서지는 못하시고 이게 아까 그 이승만이 백범을 이제 하지한테 소개하면서 이때는 웃으면서 악수를 했죠.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겼냐 신탁통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탁통치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에요. 우선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라는 건 조선의 독립 문제, 조선을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일제가 패망한 그리고 소련과 미국이 양분해서 군사적으로 점령했는데 어떻게 조선 독립 정부를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언제 야 우리 갈라놓고서 석 달이 넘어서 거의 넉 달이 다 될 100일이 넘게 넘은 지난다면 만난 거예요. 왜? 미국 소진 너무 바빴다 이거야. 한국 문제는 그 당시에 차 우선순위가 차 뒤에 밀려 있으니까 유럽 재건이니 뭐니 뭐니 하다가 아, 참 한국은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8.15 이후에 석 달이 넘게 지나서 10월 뭐 며칠이죠? 8일인가 9일인가 그 모스크바에서 모여갖고 그 삼상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된 게 뭐냐면 조선 아 독립시켜야지. 근데 그럼 어떻게 해? 아, 지금은 미국과 소련이 분할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5개국 신탁 통치도 해. 그럼 뭐 신탁 통치 얘기는 그 전에,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미국, 영국, 그, 미국, 영국, 중국, 소련, 프랑스. 그만 있어봐. 갑자기 프랑스가 들었나? 왜 갑자기 헷갈리죠? 이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신탁 통치를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신탁 통치 기간은 얼마든지 최장 5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5년은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알려질 때 어떻게 알려졌냐면 신탁통치부만 알려졌는데 자 이게 보세요. 동아일보 우익신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엔 조선일보는 중간파 신문이었고 동아일보가 우익신문이었는데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미국은 즉시 독립으로 주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반대에 가깝죠. 물론 소련도 신탁통치를 이제 합의를 해줬지만 소련은 빨리 독립을 시키자는 얘기였고 미국이 신탁통치를 오래 하자고 얘기한 건데 거꾸로 나왔죠. 그리고 그다음에 조선 그 정부 수립 얘기는 빠지고 신탁통치 얘기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반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우익이 같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풀 버전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아니잖아. 그냥 송진우 선생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펄쩍대고 신탁통치 얘기가 무슨 이게 그 개 같은 소리야 하고 반발을 했지만 가만히 그거 보니까 이건 반대할 게 아니네. 조선 독립의 로드맵을 제시한 거고 5년이 기간이 길지만 5년을 한다는 게 아니고 최장 5년이니까 5년이네. 우리 입장에서 뭐 10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유지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년 이내에 정부 세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 사람들은 5년이라고 잡았고 실제로 보면은 3년 걸렸잖아요. 분단된 정부 세우는데. 그러니까 5년이 꼭 그렇게 그 아주 그 비합리적으로 긴 우리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일제 36년 밑에 산 거 생각한다면 잘 마무리해서 분단으로 이렇게 80년 가까운 세월을 그 보내는 것보다는 잘 처리해서 그 이 한두 해 늦어지더라도 통일 정부를 세울 수 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동아일보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신탁통치 결사 반대 하다가 송진우가 이제 얘기를 듣고 이거 아니네 했더니 암살당했어요. 이 암살의 진상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백범을 의심해요.
브루스 커밍스 같은 학자는 저거 100번이다 하는데 한국의 학자들은 좀 갸웃갸웃해요. 꼭 100범이라고 볼 수 없고 100범이 송진을 붙잡고서 오늘 댁에 들어가지 마시라. 지금 공기가 안 좋다. 송 선생이. 그러니까 아니 100범이 일을 꾸몄으면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할 리가 없는데 그 얘기 한 거는 분명한 또 사실이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행동대원들이 100범 추종자였을 가능성은 커요. 그러나 100범이 직접 그, 이, 계획을 한 거는 아닐 거라고, 그 한국 학자들은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브루스 커밍스는 아니다. 백범이 관계했을 것이다. 이제, 그, 또, 그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여기 이제, 그, 삼상결정, 그러니까 절대 지지. 신탁통치 절대 반대. 그러니까, 신탁통치 절대 지지는 아니에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소 간의 유일한 합의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따라가자는 거고, 우파에서는 신탁통치 절대 반대인데, 이게 이제 어떤 구도가 되냐면은, 우파가 밀려 있었죠. 명분이 없었는데. 그런데 우파가 민족적인 걸 내세울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민족적인 걸 내세우고, 좌파는 오히려 저 삼상회의 절대 지지하면서 이상하게 그때 동아일보가 공작을 해갖고, 박헌영이를 완전히 바보를 만들었죠. 그래서 박헌영이가 소련 연방에 가입을 하자고 그랬고, 무슨 박헌영이 뭐 3살짜리 철부지입니까? 박헌영도 그래도 명색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에 났던, 나긴 몰라요. 근데 그 뉴욕타임즈에 오버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우파가 이제 그 반격을 가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그 전까지는 좌파가 독주해 나가다가 우파가 저, 팽팽하게 되고 미군정이 우파를 밀어주게 되고 46년 6월 달에 되면 조선정판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우파가 공세를 들어서 좌파를 치기 시작하는 그런 분기점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탁치 반대 독립 전치 뭐 이제 이렇게 그 파당을 초월한 3천만의 종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우파 쪽에서 밀고 나가는데 백범도 최후의 일인까지 혈투하자. 독립운동의 새 출발. 그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때 이제 백범은 미군정에 있는 사람들 총파업을 해라. 이제 하는 식으로 되게 강경하게 미군정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다가 망했죠. 이때 그 하지가 아주 격한 말로 죽여버릴 거야. 뭐 하고 이제 백범의 총파업은 사실 그 거의 그 미군정에서는 쿠데타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쿠데타라고 했는데 말빨은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만 어쨌거나 반탁운동을 세게 일으켰는데 반탁운동의 양대 거두가 이승만과 김구가 된 거예요. 이승만 그 이게 반신탁 신탁제와 우여의 결실. 그래서 이제 그 신탁운동을 반대하는 그 아주 반탁을 그 강조했는데 백범은 조국 위에서 1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한인은 한인의 정부를 통치한다. 라고 했는데, 백범은 원래 신탁 통치 같은 거 반대했던 분이죠. 근데 이승만은 위임 통치 아니에요. 이승만은 왜 반대했을까요? 그 평소, 위임 통치 주장하다가 임시정부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양반인데, 그 위임 통치하고 신탁 통치가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똑같아. 추스터십이에요. 번역을 중국에서는 위임 통치라고 했고, 여기 그 국내에서는 그 5년 전에 신탁통치라고 했을 뿐이지 똑같이 추스토십이에요. 그런데 왜 백범이 반대한 거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승만은 신탁통치를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탁통치 하자니까 반대했을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소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련이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공산당을 불법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건 불리하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 조선의 대중들의 어떤 정서 같은 게 사회주의적 지향을 상당히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거 소련이 들어오면 재미없어 하니까 이 소련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분단되더라도 할 수 없어져. 남쪽을 택하겠다. 뭐 46년 그 정읍 발언이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을 표현한 건 단독 정부를 표현한 건 그때가 처음일지 몰라도 이승만 입장은 뭐 이때부터 분단으로 가는 게 맞다, 그 유리하다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이제 모인 거였죠. 뭐 이건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좀 그 여기저기 다니실 때 마곡사도 다시 한번 가셨었고 이시영 선생이랑 다 모시고 이제 한번 그 총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윤봉길 의사 댁을 간 겁니다. 조성환 선생이랑 같이 갔네요. 윤봉길 의사 아버님이랑 이제 해서 동생분들 있고 그 이게 윤봉길 의사 유해 모셔오는 장면인데 유해를 맞이해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유해 사진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안 돼서 나중에 그건 윤봉길 의사 유해나 돌아오지 못한 독립투사를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한순국열사 유골 봉환 회장 이제 그래서 그 이건 부산이에요. 부산이고 거기서 그 실내고요. 그 이봉창 의사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3의사 그 윤봉길, 가운데가 윤봉길, 이봉창, 그 다음에 백정기 의사를 모셔오는 거고 백범 선생 뒤에 서 계신 분이 위당 정인보 선생. 예. 이제 유해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일본에서 유해 발굴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도 같이 보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잊어버리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와서 있고 아 이건 이제 아까 보셨죠. 강화도 거고 이건 어딜까요? 개성입니다. 개성. 그 당시에는 개성이 성팔선 그 정몽주가 죽은 선죽교 방문한 거죠. 엄황섭 선생이 또 역시 옆에 계시네요. 이건 나석주 의사의 20주기 추도회. 이 추도회에서 백범이 추도사를 합니다. 김원봉 선생의 사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20주기 추도회는 47년인데 그러면 아직 김원봉 선생 국에 가기 전인데 요 사진, 제가 본 사진집에는 김원봉 선생은 없고 백범 선생이 추도사를 하셨네요. 이분이 안미생, 안중근 의사의 조카고 백범의 큰 며느리인데 미국으로 가서 연락이 끊겼다 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헷갈려요. 내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외갓댁에서 본 것 같은데 오늘 강연을 앞두고 형들한테 물어봤는데 형들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할아버지께 물어봤든지 할머니께 물어봤든지 그 이제 좀 못 보던 분이 계셨는데 뭐랄까 여성한테 그런 말을 쓰기 좀 그렇지만 풍채가 좋은 굉장히 후덕하고 인상이 좋은 분이 제 기억에는 빨간 세타를 입은 게 기억이 나는데 우선 이렇게 누군지에서 그 우리 친척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분이 누구냐 했더니 아, 안중근 의사 조카인데 백범 선생 며느리다 이제 그렇게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형들한테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어머니께도 여쭤봤는데 어머니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그 공식 기록에는 제가 그걸 왜 떠올렸냐 하면은 그 이 안미생 여사가 미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 유족들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그래서 무슨 얘기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했더니 또 물어보니까 연락이 안 된다. 백범 쪽에 그 연구한 분들이 그러셔갖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하셨을 텐데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다른 뭐 외가 쪽 친척들한테 좀 물어봐야겠어요. 여기는 조한구 선생. 조한구 선생하고 백범 선생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나죠. 20cm 이상은 날 것 같습니다. 조한구 선생은 또 특히 작았고, 옛날 분들, 작은 분들은 진짜 작아요. 그, 이희승 선생 같은 분은, 저도 키가, 안 크잖아요. 그런데, 이희승 선생님,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서보니까 약간, 까치발을 하면은, 머리가 요 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한번 서 계실 때 한 적이 있는데
또 유명한 사진이죠. 이승만과 김구가 덕수궁에서 만났습니다. 47년 7월. 그러니까 이승만과 김구 사이의 합작이 깨지기 직전. 아마 그 2차 미소공동위원회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재홍, 민정장관에서 안재홍이고 스티코프, 소련군 사령관이고 백범, 이승만입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